사이드 플러스 삽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가까이 찍어 주시면 왼쪽에 있는 게 사이드 플러스 주입기, 큐메이트 주입기예요. 국내에서 많이 쓰는 거고 두 가지 다 용도는 똑같아요. 발전 동기화 제재로 쓰고 있고 Y자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학술적으로 보면 프리드라고 하는 제재입니다. 경관 입구 앞을 확장시켜 주는 거고 단점은 요거를 만지실 때는 맨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수술용 장갑을 끼고 수술용 장갑이 없으시면 집에 있는 폴리글러브 끼셔도 됩니다. 끼고 만져야 돼요. 왜? 왜냐면은 여기 프로게스테론들이 다 발려 있어요. 이게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의 그런 호르몬 농도 차이로 발정을 동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 발려 있습니다. 이게 손에 그냥 맨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 요거를 요렇게 구부려서 일치시켜서 여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넣고 구부려서 자, 요렇게까지가 장착이 된 거고 사이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운부 쪽으로 넣은 다음에 그 주입기 샤팅하듯이 여기를 잡으면 안에서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얘만 들어가 있고 얘는 빼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져 있고. 자, 큐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조금 더 다르긴 한데 줄을 넣고 여기 오므려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맞물리면 안 돼요. 원래도 약간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맞물리게 설정이 돼 있고. 맞물린 다음에 이거를 오므려서 여기 꽉 끼우면 돼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장착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넣어서 이렇게 주입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외국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 선이 실제로 한우에 적용하면 좀 길어요. 길어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애들이 이걸 혀로 감아서 뺄 수가 있다는 거죠. 큐메이트보다는 사이드가 훨씬 더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동기화 처리할 때 7일 정도는 뽑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면 소들이 이게 혀로 잡아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라줘야 돼요. 잠깐만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아예 장착할 때이 정도 자르세요. 한 10cm 정도만 남기고 잘라 보이세요. 이 정도만. 저도 마찬가지. 이 정도만. 그리고 이게 살짝 구부러져 있죠. 이걸 펴려고 해도 잘안 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장착할 때는 선이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장착을 하고 멋지네. 쪽착하고 이렇게 장착하면 여기 이제 꼬리가 나오기 때문에 꼬리를 계속 치겠죠.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게 좋아요. 좀 이따 실제 소에 넣으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큐메이트도 마찬가지. 이거 꼭 빼셔야 돼요. 넣었죠? 넣어서 오므린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넣으셔야 하는 거. 그냥 이제 꼬리 쪽으로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 플라스틱 재질이 외음부로 들어가면 마찰력이 있어요. 지금 이 장갑을 껴도 안 들어가죠? 소리 들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젤을 발라줘야 되는데 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초음파 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초음파 젤이 있고 동물 검사용 젤 같은 게 있어요. 조금 더 윤활력이 더 강해. 사실 초음파 젤은 초음파 장비를 보기 위해서 쓰는 젤이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저는 넣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이 통을 잘라서 여기에 부어놨는데 이런 거예요. 이걸 들고 이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는 골고루 발리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 발리기 더 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바르셔야 돼요.
이거를 자른 통에다 부어놓고 잠길 정도까지 이거를 꼽으세요. 그냥 꼽아서 저으면 이만큼 발린 거죠. 잘 발리죠. 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잘 발린다는 거. 이렇게 해서 넣는 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끝. 자, 요렇게 가져왔죠? 지금 소 수탄전 걸려있는 상태에서 장갑 꼭 끼세요. 직장 장갑은 낄 필요 없어요. 요렇게 잡고, 요렇게 말고 요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보고, 외음부를 보고, 외음부가 깨끗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더럽다, 그러면 알코올 솜이나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주위를 닦아주고, 인공수정 주입하듯이, 주입기 넣듯이, 요렇게. 이렇게 넣고 주입하고 이거 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잘 들어가 있죠. 만약에 7일 보통 발전 동기할 때 7일 뒤에 빼니까 7일 뒤에 어떻게 빼냐면 지금 그런데 요거 끝을 잡아 당기면 돼요. 너무 짧게 잘랐나? 이렇게 당기면 이제 빠집니다. 너무 짧게 잘란 것 같아. 만들어. 자, 사이드 가져왔죠? 사이드 이렇게 있어요. 더러우면 휴지로 닦아주시고, 안 더러우면 그냥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살짝 여기 끝에가 살짝 보여도 돼요. 그리고 다음에 뺄 때는 마찬가지 요거 잡고 이 정도 당기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끝! 다 됐습니다.